아나운서들에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물었더니 처음으로 유튜버,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높은 순위에 등장했습니다. 유튜브야지 뭐. 너무 돈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? 돈 냄새를 맡았어.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요즘 아나운서들 이유가 뭔지 에라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요즘 아나운서 사이에선 유튜버의 인기가 연예인 못지않습니다. 아이돌 댄스나 게임을 따라하고 각종 먹방과 요리법, 문제풀이 등 다양한 정보를 유튜브로 습득합니다. 직접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많고 장래희망이 유튜버라는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. 유튜버가 여기 얼마나 많은데 다 유튜버야? 어쩌다 이렇게 됐지? 그럼 안 하실 건가요? 해야지. 아니 눈에 야망이 아주? 실제로 이미 아나운서 유튜버 여럿이 활동 중인데 또래 사이에선 큰 인기입니다. 자기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공간에서 인기도 얻고 수익까지 올리니 선망의 대상이 된 겁니다. 내가 재밌는 거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,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거나 지나친 중독 등의 우려도 있어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. SBS 에라오입니다. 에라오.